그러면은 오마키 한번 들어가가지고 예 한번 그 아까 있던 여섯 번째 엔딩은 어떤 거 좀 봐야겠어요. 예. 이거 보시면은 예 여기 몇세 걸리죠? 예. 세이블이고 아 맞다 저 이거 이쪽 여기 이거 여기 말이야 교장실 때 그 여섯 번째 이제 근데 뭘까 생각해봐요 그렇지? 자, 뭐야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 왜 있지?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이 볼대로 들어왔습니다용. 그럼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작가의 모쿠료입니다. 이번은 작가의 첫 작의 게임이 오디아소비를 다운로드 플레이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후기라는 것은 본편에서 못했단 말이야. 제한테 비하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 보자고. 제작화 넣고 본작의 아이들은 보통 공포 게임에서 주차하는 적의 모습이 안 보이다 어쩔까라고 생각했을 때 것이 계기입니다. 그 아이들 부풀려 가는 사이 그러고 보니 귀신이란 건 닌자라고 쓰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혼도 가리킨다 하는 것이 생각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디어와 귀신 결합해서 귀신 공주들이라는 존재가 떠올라서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캐릭터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제작사의 고생은 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패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난감하고 고생하고 뭐 어쨌든 그렇다고요.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던 부분에 꽤 진짜 쇼리하거나 아직 버그가 있거나 할수 있겠지만 부디 용서해 주십쇼잉. 그리고 제작사 이야기하면은 만드는 도중 일순간 누군가의 팔을 잡힌 듯한 경험을 했다던가. 에? 아 그거 나갔어! 자 있어줘. 오니아소비의 테마는 제작 이야기에도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혼인 귀신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것으로 다 사람의 악의 같은 것을 모두 전개해서 귀신이라는 말로 촉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학교에서 슈가 카나에게 쫓기는 이유 말인데요. 그 카나가 혼란하고 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비위까지 당했으니까. 실은 그때 슈가 귀신국에 홀려있다라는 뒷설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현실적이 안 켜진 것도 귀신국들이 슈와 함께 있으니까라는 설정이다만 후에 빈번하게 과거 회상이 드러난 것도 귀신공주님의 의식에 슈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내의 화장실 거울을 조사하면 두 분의 귀신공주들이 그리다 비치는 것도 끝. 뭐야? 교내의 화장실 거울? 나 이거 조사한대 이거? 내가 나한 번도 조사 안 해봤어요. 예. 뭐 어쨌든. 사실 이벤트에 하나 넣겠다 생각했지만 너무 왠지 너무 설명적이라고 생각해서 보너스 요소 정도 연출했어요. 하자 이래 눈치 못한 채 그냥 지나겠죠? 보통? 아 그렇죠 예. 자 귀신공주 그리자 거울 앞에서 결정버튼 연습이 언젠가 나옵니다. 수수한 다음 구경에는 전혀 관계를 여치려고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야야야 자 다음 자 미정이라고 하고 뭐 자 이렇게 되고 네 안녕히 자 오나비 자 이거 보자고 여섯 번째 힌트 뭐야 아위 엔딩 다 클리어야 한다는 거였어 그러면? 아하. 아, 여기 떡으로 다 클리어하고야 하는구나. 그러면은요, 예,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뭐야, 이거 있죠, 예, 이거,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부분, 거기 있잖아. 거기 이제 어떻게 엔딩 가야 한다. 일단 그거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다 보고 나서 해야 하니까. 일단은 교정실 없었고 다시. 하하, 좋아. 그러면은 네 번째 엔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자고. 네 번째 엔딩은. 아, 금속 배트 익수하지 않은 상태 독상감이 가면 엔딩이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해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여기가 쓰였고 쉿쉿쉿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진짜 다시 자 이제 이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일단 금속 배틀 얻지 않은 상태이자, 이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 열쇠로. 그런데 여기 이벤트기죠, 예. 아, 칼로 찔러서 일단 죽는, 해냈다. 해냈어. 귀신 공주님이 죽었다. 죽었다.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내가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어째서 슈분이 쓰러져 있지? 나 여기 이 손으로. 이 손으로. 결국 비명까지 하면서 그냥 아 하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거 꿈이지. 분명 그럴 거야. 이거 꿈, 단순한 꿈, 꿈. 저 뭐야? 그랬던 거야? 그래, 이건 꿈일 뿐이니까 잠에서 깨면 돼. 설마 이래가지고 자살하는구나. 깨어나면 자, 뭐야? 너, 어? 기억하고 있어? 나에 관한 거. 이번에야말로 너를 구해줄게. 좀 함께 있어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마. 결국 세 명이 희생하는 그런 슬픈 스토리네요. 미안해요, 오빠. 이 아이는 친구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굿바이. 굿나잇. 자, 이런 슬픈 엔딩이었단 말이야, 이게. 자, 귀신공주님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이만의 제로의 도래 전설이지. 그래, 실은 말이야, 이전에 우리 학교에 귀신공주의 저주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해. 에? 그 전에 말해준 그때 그 햄밥 부르는 학생이 일? 그런데 실은 이 얘기는 후익담일세. 그 학생이 친구 두 명인데 햄밥을 그래서 얼마 지나자 그 둘째 한 사람이 옥상에 뛰어져 자살했어. 아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자살? 왜? 유서도 없었고 자세히 원인 결국 모르는 채로 끝났어. 그리고 남은 한 친구는 그 아이가 자살 없어진 그날과 같은 날 복부에 찢은 채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수처하려 온 선생님이 발견했어. 뭐라고 할까, 충격적인 사건이네. 어, 그래서 그 남은 한 사람도 죽은 거야? 살았어? 이게 누가 봐도 입이 늦었을 때 누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았대. 아, 살아난 걸로 되어 있구나 여기는. 하지만 의식을 되찾고 나서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정신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도 그만뒀대. 어? 결국은 어떤 전학생 최학생이 소문이잖아. 에이, 뭐야, 그게 단순한 전설이네. 뭐? 아, 그래도 어느 소문이라고 그 이상의 학생은 지금도 종종 귀신공주 오디히베님의 시사를 방문한대. 분명 미토리 귀신공주님이 친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간 게 아닐까 라고. 또 놀러왔어. 또 놀러왔어. 기뻐? 어, 나를 기뻐.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제 망가진 거래요. 오늘 뭐하고 놀래? 엔드포 깨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끝나와요. 아하. 진짜 마치 진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포인트 같은 느낌 확 든다고. 아하. 자, 그러면 아까 제 마지막에 있던 이야기 좀 더 들어봅시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그 이렇게 해서 엔딩 다 모은 거 맞지 지금, 그치? 어. 엔딩 아마 다 모았을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예. 한번, 예, 봅시다. 예. 마지막이 5거든요? 네. 다 클리어를 한 번 더 클리어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이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플레이 하라는 거죠. 예. 그냥 새로 새로 플레이 하라 했기 때문에 한번 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처음부터 예. 잠깐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섯 번째 일단은 예, 처음부터 본 처음부터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면서 해야지. 귀신 공주님 내가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이 마을에 전해져 오랜 전설이지. 그거. 옛날에 여기가 시골에 있던 데 어느 농가의 집에 머리도 뿔나 여자애가 태어났대. 그 뿔터시 그 아이는 누가 치우지 못하고 언제 외톨이였어.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병이 마을을 덮쳐서 많은 사람이 변했어. 마을의 사람들 그것이 여자아이의 탓으로 해서 모두 그 아이를 죽였거든. 그 이후 마을에서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고 말아. 이른바 행방불매 귀바라기 일어나겠어. 몸에 외뚜린 채로 살다가 여자아이의 영혼이 친구가 갖고 싶어 납치해 갔다. 그런 소문이 너나할 것이 퍼져나기 시작했어. 학교는 비교적 가까워서 신사가 있지. 저건 말이야. 실은 그 여자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고 했어. 하지만 그 아이 귀신공주님의 영혼은 아직 성불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때때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을 데려가고 하고 있다. 자, 어쨌든 일단 프롤로그 요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겠죠? 예. 쳇, 뭐야, 바보같이. 어차피 단서 착각이겠지. 아, 정말이야. 나 어제 친구 함께 갔었는데 정말 이상한 기척이 났다고. 게다가 옆반에 카와시마도 내 선배의 친구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기분 나쁜 목소리 들었다라고 말했는 걸 뭐. 허? 그럼 카와시마 사무라 선배의 친구는 누군데? 자, 말해봐! 어이, 캐스케. 어봐, 역시 만드는 얘기잖아. 야, 그만해라. 아주 애 울리겠다, 진짜, 어? 흥이야! 너는 어디에 같이 가자 해놓고서 알아듣지? 잘난 듯 강한 척하고 있잖아, 싫은 무서운 거지? 뭐? 진작 바보 같아서 얼려줄 수 없던 것 뿐이지. 거짓말, 싫은 무서우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 너? 야, 그만해, 그만. 좋아. 그러면, 나 혼자 갔다 와주지. 내일 갔다 온 증거 가져와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묻고 나와. 자, 뭐야. 아, 맞다, 여기서. 따라오지 마! 라고 해서 이렇게 갔죠, 예. 자, 아, 여기서 이제 메뉴가 바뀌는 거야, 아, 여기서 2회차로 일어나. 캔스케를 뒤쳐 신사에 가자, 이제, 캔스케를 뒤쳐서, 캔스케! 어딨어? 없나? 캔스케 이리가 어딘가로 세어나서 갈 수도 있나? 뭐 어쩔 수 없지. 캔스케 어디까지 잠시 기다리. 어? 무슨 소리? 아, 확실히, 자, 아, 저게 지금, 그 귀신공주님이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저거, 설마, 저게, 누구 있나? 자, 아,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사람 봤죠, 그리고는? 인형? 어이! 분명 거기 있는 거지? 있다면 대답해줘! 자, 이러면서, 아, 숨겼구나! 뭐야? 야, 니가 왜 거기 있는 거야? 어? 따라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딱히 따라온 거 아니야. 단지 나도 그 소문이 흥미가 있었으니까. 괜찮지만 그런데 진짜 재미없는 신사구만. 멋대로 나도 기분 나쁜 소문치고는 아무것도 없네. 있잖아, 너 뭐 찬 거 없어? 나도 방금 와가지고, 그래? 하다못해 지폐라 제비라도 저기 나무에 묶어두면 증거 하나 딱 완성이 됐어. 아,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 에, 어쩔 수 없다. 조금 더 이 중에 좋은 거 없나 찾아볼까?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유혈량도 없겠구나, 자, 그래가지고
인형을. 아, 이렇게 놔둬주는구나. 아하. 도대체 누구 거인지 모르지만,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아하. 그나마, 간단하게 이게 끝내야 엔딩이었네요. 이러면서 귀신공주님은, 이렇게 사라지고만 해요. 그래요. 아.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예, 나는, 간단하게 끝나긴 했어요, 예. 나는, 원래 이렇게라도 가지 않았으면 정말, 유혈낭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네. 이게 오히려 더 정상이지 않았나 생각해보네요, 예. 진짜, 친구를 지키기 위해, 물론, 어렴풋이, 지킨 거라고 봐도 무방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저 인형을, 다시 이제 원주인에 돌려줬으니. 아, 정말로, 예. 정말 처음부터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생각해보네요, 정말로. 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랬다면은,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 그랬다면은, 오히려 공포감 때문에 아마 게임 못했을 거라고 봐, 예. 아마 노잼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예, 이렇게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2회차만큼. 예. 아,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요, 예, 비록 예, 알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한 이 게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나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자, 해피헤드 해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정말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오니 아솝이었습니다.